식허리 장아찌는 다른 장아찌와는 다르게 냉장 3일 이상 숙성해서 먹어야 쓴맛은 줄이고 맛은 더 좋다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아찌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동네 마트나 또는 시장에 가시면 치커리 아주 싱싱한 걸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치커리 장아찌 생소하시죠? 그런데 장아찌 중에 제 개인적으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장아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 치커리 장아찌 꼭 담그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치커리는요 고기랑 궁합이 정말 좋은데요, 같이 먹으면 좋은 영양이 두 배가 된다고 하죠. 그런데 치커리 하면 많은 분들께서 이런 걱정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바로 치커리의 쓴맛입니다. 근데 쓴맛이요 조금 줄여주면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치커리 쓴맛도 살짝 제거해주고 맛을 더해주는 치커리 장아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단 여지껏 제가 올려드렸던 다른 장아찌와는 다르게 치커리 장아찌는 여러분들께서 두 가지를 꼭 참고해서 반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무엇을 반대로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작물 다른 장아찌와는 다르게 식힌 다음에 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치커리의 쓴맛을 최소화시키고 맛을 더해주기 위해서 냉장고에서 3일 이상 숙성을 시키고 먹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 세세하게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치커리 장아찌 맛있게 하는 방법. 장아찌는요 우리가 볶거나 또는 열을 가하거나 끓이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원물, 원재료 자체가 싱싱해야 하는데요, 치커리의 색은 연한 녹색을 띠며 줄기는 길고 잎은 넓고 시들지 않은 것이 싱싱한 치커리입니다. 어떤 걸 사셔야 하는지 아시겠죠? 그럼 이 치커리 어떻게 세척해야 올바른 세척법일까요? 제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치커리가 잠길 정도의 물을 넣어주신 후에 치커리가 붕 뜨기 시작하면은요 이것을 넣어서 치커리의 이물질 등 제거해 줄 건데요, 바로 그 친구 바로 요겁니다. 식초 5큰술만 넣어서요 한 번씩 꾹 눌러서 이대로 3분간 방치해 주세요. 자, 이렇게 3분의 시간이 지났으면은요 개수대에 가셔서 그냥 흐르는 물에 2-3회 정도 깨끗이 한 번 더 씻어주세요. 자, 제가 장아찌 할 때 항상 말씀드렸죠, 장아찌 물에는 우리 개수대에서 나오는 이 수돗물이 최대한 들어가지 않아야 이 작물이 변질되지 않고 오래 두고 오래 맛있게 드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치커리의 물기를 하나하나 닦아낼 수 없으니 이렇게 채반에 받쳐서 물기를 한번 털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젠 저와 함께 작물 만들어 볼까요? 자, 오늘은 치커리 400g 기준으로 작물을 만들어 볼 텐데요, 자세한 레시피나 계량 같은 거는 제가 댓글 더보기란에도 적어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물 끓일 냄비에 물 800ml를 부어주세요. 자, 그리고 진간장 2컵 400ml를 넣고 간장물을 끓여줄 건데, 양조간장은 무침 또는 소스류 어울리는 간장이고 진간장은 볶음찌개, 조림 등 열이 가해지는 음식에 어울리는 간장이다 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자, 이대로 뚜껑을 열어서 끓여줄 텐데요, 어느 정도 끓이는지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끓는 전부터 시작해서 딱 5분간 끓이고 불을 꺼주세요. 자, 5분의 시간이 지났으면 불을 딱 꺼주세요. 많은 분들께서 이 장아찌 장물을 만들 때 이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데요, 바로 그건 물과 간장을 끓이는 시간에 여기에 뭐 매실액, 뭐 설탕, 뭐 식초, 미림 등등 넣으시는 분들 계신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불을 끈 상태에서 지금 뜨거운 상태입니다. 이때 식초 한 컵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설탕 3분의 2컵도 지금 넣어주시고요. 자, 매실액 반 컵도 넣어주세요. 자, 미림 한 컵도 지금 넣어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 재료들을 왜 이제서야 넣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식초는 끓일수록 신맛이 날아가서 불을 꺼준 뒤 넣어줘야 하고요. 설탕은 끓일수록 끈적끈적한 점성이 생겨 끈적거리기 때문에 불을 꺼준 뒤 넣어주는 거예요. 매실액은 진간장에 부족한 감칠맛을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넣어서 살짝의 신맛, 단맛을 그대로 살려주는 거고요. 자, 마지막에 넣어준 미림 한 컵은요 소주 올리고당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골맞이를 방지할 수 있고 치커리의 쓴맛을 미림이 가지고 있는 단맛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바닥면에 부스럭거리는 게 없을 때까지 저어서 설탕을 확실하게 녹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치커리 장아찌는 다른 장아찌와는 다르게 작물을 식힌 후에
마스치커리에 부어줍니다. 자, 장아찌에는 고추씨나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개운함, 시원함을 주면 더 맛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청양고추 5개 넣어볼 건데요. 꼭지만 똑똑똑 따서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청양고추의 뾰족한 부분이 찌르게 되면 상처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자, 청양고추 뾰족한 부분만 톡톡 잘라서 제거해 주신 후에 큼직큼직하게 토막을 내서 넣어줍니다. 그래야 담궜을 때 모양이 훨씬 먹음직스럽거든요. 요렇게 큼지막하게 썰어 준비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꿀팁 들어갑니다. 치커리 담가줄 통에는 물기를 깨끗이 닦아 준비해 주세요. 작물이 쉽게 변질되지 안토록요. 자, 통 안에 치커리 차곡차곡 쌓아 주시고요. 우리 앞에 준비한 청양고추 요쪽 빈 공간 있죠? 바닥면으로 쭉 뿌려주세요. 미지근한 상태까지 식혀주셨으면요, 작물을 부어주세요. 자, 그리고는 무게 있는 도자기 그릇으로 뒤집어서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자, 이대로 냉장고에 넣어줄 건데요. 자, 치커리 장아찌는요, 다른 장아찌와는 다르게 냉장고에서 3일 정도 이상 숙성한 후에 먹는 게 쓴맛도 덜 느끼실 수 있고 작물을 확실하게 먹은 치커리의 맛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맛있게 드세요. 자,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저는 오늘 치커리 장아찌 3일 전에 담궜던 거를 꺼내 왔는데요. 자, 치커리와 고기 같이 먹으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양이 2배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간장물에 담궈져 있는 장아찌, 이 치커리 하나면은요, 참소스 필요 없습니다. 이 작물이 그냥 참소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꼭 한번 먹어보세요. 정말 맛있으니까요. 작물이 정말 맛있어요. 사실 치커리 하면 많은 분들께서 가장 많이 접하는 거는 거의 고깃집이나 거의 쌈싸 먹을 때 치커리 같이 나오기도 하고 같이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치커리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왜냐면 치커리 자체에 가지고 있는 쓴맛 때문인데요. 제가 앞에 말한 대로 3일 정도만 숙성해서 드셔보세요. 쓴맛은 최소화돼서 그냥 정말 치커리의 향과 개운함, 작물의 단짠의 맛으로 고기와의 조합도 어느 한식 밥상에 같이 먹어도 정말 맛있는 밥도둑이에요. 자, 그리고 치커리 400g 기준 청양고추 5개 정도 넣었는데요. 청양고추 넣는다 그래서 작물이 확 매워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되려 살짝의 매콤한 맛이 작물의 맛을 더 감칠맛을 올려주니까요. 청양고추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넣어서 드셔보세요.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청양고추 안 먹더라도 청양고추 씨가 들어가면서 작물의 맛이 나니까요. 청양고추 완전 추천해요. 맛있다. 오늘 영상 레시피 제가 댓글에 쫙 적어드릴 거니까요. 참고하셔서 꼭 만들어보고 손님상에 꼭 내어보세요. 손님들이 정말 좋아할 테니까요. 치커리 장아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집어드릴게요. 냉장 숙성 3일 이상 하고 먹으면 더욱 맛있다. 그리고 작물은 뜨거울 때가 아니라 완전 식혀서가 아닌 미지근할 때 작물을 부어줘라. 마지막으로 물과 간장을 넣어서 끓일 때는 식초, 설탕, 매실액, 미림은 불을 끄고 나서 넣어서 한번 잘 설탕 녹여주면 된다. 이것만 지켜주시면 여러분들도 어느 누구도 맛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비룡 꼭 해드세요. 정말 맛있으니까요. 난 요리가 좋아.